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IT 보안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좋은 그런 기본 학습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서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네트워크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하는데, 사실 뭐 구체적인 것들은 예, 계획하지 않고요. 하나씩 하나씩 기억날 때마다 한 주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씩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윈도우즈 서버든 리눅스 운영체제 서버이든 하나 서버를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그 안에다가 어떤 웹 서버도 구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그 장점인 뭐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다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좀 잡으려고 해요. 그 안에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뭐 모이해킹이든 치매대응이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이해킹 실무 과정하고 뭐 치매대응 과정이든 여러 가지 강의들을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강의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학습 과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모아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요것을 들으신 뒤에 이제 뭐 모이해킹이든 치매대응이든 포렌식이든 악성코드든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VM웨어 환경에다가 윈도우즈 서버 2016년도의 기준으로 한번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기에다가 이제 웹서버, 우리가 PHP 환경의 웹서버든, .NET 환경의 웹서버이든, 이렇게 한번 구축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VM의 워크스테이션, 저는 이제 플레이어, 여러분들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서버 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윈도우즈는요, 구글에서 윈도우즈 2016 서버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거, 테스트 버전이죠, 어떻게 보냐. 예, 기간이, 약한 180일 정도 주고 있는 그 평가판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윈도우즈 서버가 2019년도까지 아마 평가판이 제공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2016년도를 하시고 난 뒤에 2019년도 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2019년도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2016년도 기준으로 우선은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애자가 있고 그 다음에 iOS 그 다음에 버추얼 랩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미지 iOS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동의함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양식에 따라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함을 누르시면은 영어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운로드가 다 되시면은 이제 iOS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 파일, 원본 파일을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놨고요. 저와 같이 윈도우즈 서버 그 iOS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VM의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어,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New Virtual Machine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학습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늦게, 좀 느리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우스나 키보드 입력하는 것도 조금은 좀 이렇게 느리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New 파일, Virtual 그 머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여기에서 돌아가고 있는 요것은 이제 호스트 OS,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거에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환경에 동작하는 것은 게스트 운영체제, 게스트 OS라고 이렇게 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iOS 파일을 여기다가 이미지를 미리
불러오셔도 예,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그 나중에 불러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예, 불러오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불러오시면은 그 안에 이제 아이디나 또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미리 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입력하는 화면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가져오는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선택하시고 윈도우즈 2016을 예,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 2016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때 물론 이제 C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셔도 예, 상관은 없습니다. C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그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이 폴더가 있어요. 그런데 이 C드라이브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미지들이 용량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미지 한뭐 가상 운영체제들을 한 대여섯 개 정도만 하더라도 하드가 꽉 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드라이브라는 곳에다가 넉넉하게 좀 하나 외장 하드를 좀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저와 같이 이렇게 VMware라고 하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VMware라는 폴더에다가 저는 생성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예, 서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은 예, 이게 예, 바깥쪽에 윈도우 VMware 요 바깥쪽에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명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뭐 액티브 디렉토리를 조금만 클라이언트라고 좀 적을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 01.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저희가 뒤쪽에서 이 액티브 디렉토리 AD 환경을 구성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개발자 서버 아니면 개발자 사용자로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01이라고 이렇게 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뭐 디벨로퍼 0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 하드 용량,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상 하드디스크점 용량을 한 60기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예, 피니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서버는 이제 좀 그랑 보통 홈 에디션 여러분들 사용하고 윈도우 10보다는 조금 더더 이렇게 묵직하죠. 기능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램이 조금 더더 필요합니다. 권고사항은 약한 4기가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그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조금은 좋은 편이라서 예, 조금 좋은 편이라서 약 4기가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스트 OS를 고려를 해서 할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작을 해보니까 2기가 정도로 동작을 해도 어느 정도 작동이 됩니다. 근데 좀 느려요. 예, 설치하는데도 좀 늦고 이제 모든 것들이 조금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려를 해서 예,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CD에다가 iOS 파일을 예, 삽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iOS 파일,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 쪽에 들어오시고요. 아까 제가 원본 파일에다가 집어넣었고요. 그 원본 파일에서 요 파일이죠.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던 요거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K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할 때, 시작을 할때 여러분들이 설치가 자동으로 될 것이고요. 부팅 과정에서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게 엔터를 안 누르고 그냥 지나가면요. 불러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몇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때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부팅 과정으로 예, 진입이 됩니다. 이게 변수들이 몇번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변수에 맞게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글리시 버전밖에 없습니다. 현재는요. 나중에 언어팩을 예,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로 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인스톨 나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과정에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 버전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센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스탠다드로 그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면 좀더 풍부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 기능은 제가 이제 보안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인데, 여기서도 또 데스크탑이 있고, 그냥 요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콘솔로 저희가 윈도우즈 서버 코어만 동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설치하게 되면요, 콘솔만 나와요. 물론 이제 가볍죠. 네, 가볍고 그냥 서버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거를 사용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현재 윈도우즈 테마처럼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한다면은 저희가 데스크탑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넥스트 누르시고요. 설치 과정은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한 10분 정도?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물론 요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뭐 세팅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드라이브가 현재 60기가 할당된 것들이 보이고요. 굳이 뭐 다른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붙였다가 뗐다가 그다음에 분리했다가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라는 것은 많은 사용자들이 또 같이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 사용자마다 그다음에 그것들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디스크 요만큼 할당해라. 그리고 A라는 사용자가 웹 서버를 구성하고 B라는 사용자가 웹 서버를 운영을 하면은 각각마다 또웹 서버에 할당들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안상 이런 것들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이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인스톨을 진행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죠. 지금 현재 뭐 4기가 정도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좀더더 높게 할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여러분들도 뭐 아무리 늦어도 약한 10분 정도 되시면은 다 설치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쭉 설치가 되면은 네, 이렇게 리부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계정을, 관리자 계정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기본 계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복잡하게 설정하는 것이 보안상 좋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리면은 또 이제 설치를 해야 하는 거나, 아니면은 패스워드 복구가 있는데, 거의 다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많겠죠, 경우가요. 그래서 패스워드는 꼭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방 설치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한 5분? 5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VM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Ctrl Alt Delete라고 나와 있는데, Ctrl Alt Delete 누르지 마시고요. Ctrl Alt Insert를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컨트롤 알트 데키 누르면은 우리가 호스트 OS가 잠깐 밖으로 나왔다가 나오기 때문에 컨트롤 알트 인서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은 초기 화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죠. 지금은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진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위에 메뉴들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요거는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 서버 매니저라는 화면이 처음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서버 매니저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항상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현재 2016년 스탠다드, 그 다음에 평가판이 180일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은 거의 다 대부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평가판이 끝나면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로그인이 제한된다거나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이제 뭐 필요하면은 예, 구입을 해야 한다. 예, 이런 개념으로 이제 iOS 파일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플레이어 쪽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매니저에 보시면은 인스톨 VM 툴즈라고 있습니다. 요걸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안 하면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픽이 지금 현재 마우스 움직이면은 여러분들 좀 늦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제 좀 이유겠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그런 호환성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인스톨 VM 툴즈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인스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조금 기다리세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은 얘가 이 D드라이브 쪽에, 가상환경이죠. 그 안쪽에 D드라이브 쪽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D드라이브에 이것을 이제 VM 툴즈를 마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메시지가 사라지면요, 탐색기 쪽에, 이거는 현재 게스트 OS 아닙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is PC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DVD라고 해가지고 마운트가 된 것이 보여요. 그래서 메시지가 사라지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VM 툴즈를 클릭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xt. 그 다음에 Next. 예, 인스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이거를 입문자분들 대상, 정말로 IT 쪽에 처음 이제 운영체제 배우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은 각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요, 2배속이나 그런 식으로 들으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피니시 쪽을, 예, 피니시 쪽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 예,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리부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부팅이 되고 난 뒤에 한번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램을 약한 4기가 정도 부여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램을 2기가 정도 부여를 해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자체 2기가 정도로는 조금 성능이 조금 서버를 돌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가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호스트 OS가 적어도 요즘은 한 16기가 정도 예, 이렇게 해야 좀 충분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요. 16기가도 부족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영상으로 찍고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서버에서 지금 동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 서버 그 연구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64기가 정도예요. 64기가 정도.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지, 아니면은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넘어갑니다. 2기가로는요. 자, 그러면은 현재 보시면은 마우스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맑아졌죠. 우선 아이콘들이 되게 맑아졌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밖에서 호스트 OS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윈도우즈 10하고 윈도우즈 서버 이거하고 완전 똑같지 않냐.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NT 계열이라는 그러한 특징들이 다 어차피 합해졌어요. 이제 윈도우즈 10하고 다 합해져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서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 서버는 역시나 서버용이라고 예, 그런 관리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액티브 디렉토리나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10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개념들을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치가 되시면은,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계속 영어로 볼거 아니겠죠? 예, 영어로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우리가 탐색기 누르시고 제어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글을 여러분들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드어 랭귀지 현재 여기 보시죠? 에드어 랭귀지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플레이어에서 지금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잡으셨으면은 아마 나트 환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나트 환경으로. 지금 현재 제가 플레이어에서 매니저에서 버추얼 머신 세팅을 클릭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세팅, 이 가상 환경의 세팅을 보시려면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현재 나트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나트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지금 현재 인터넷이 될 겁니다. 인터넷이 될 거고요. 혹시나 여기 오른쪽에 아래 네트워크에 만약 X표 표시나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은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되어야만이 이 랭귀지 팩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dd a Language를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기 바래요. 클릭하시고요. 이 아래쪽에 가운데 쪽이에요. 거의 가운데 쪽에 딱 보시면은 한국어라고 있습니다. 지나갔나 봐요. 자, 한국어 있죠? 여기 거의 가운데죠. 거의 가운데 한국어라고 예, 선택을 하시고요. Add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잉글리시가 위쪽이고 한국이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쪽으로 옮기고 설치도 하고 위쪽으로 옮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클릭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앤드 인스톨 랭귀지 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요게 조금 시간이 꽤 걸려요. 요게 상당히 많은 용량의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더라고요. 그래서 꽤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 다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모두 팩이 예, 설치가 됐고 클로즈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어가 대표 언어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난 뒤에 Make this primary language 예, 그래서 대표 언어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은 로그아웃을 예,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아웃 Now에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로그아웃이 되시고 난 뒤에 다시 Ctrl Alt Insert를 눌러줘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시면은 예, 한국어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한국어로.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예, 설정이 됐고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 팩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게 한국어로 된 것은 아니에요. 한국어 버전은 나중에 이제 뭐 따로 라이센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건데, 이게 검색이나 그럴 때, 사실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제어판 같은 거는 이제 컨트롤 판넬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예, 검색할 때는 또 컨트롤, 그 다음에 관리자, 뭐 컴퓨터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또 안 나오기도 하고요. 관리? 예,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매니저 이런 식으로 치면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금 완벽하게 한글이 예,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인 이렇게 것들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세 번째죠. 우리가 세 번째 설정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은 뭐 네이버.com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요것을 보면은 자꾸 이제 인증과 관련된 거, 이게 신뢰된 사이트에다가 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계속 뜹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추가했다 합시다. 그런데 닫기하고 난 뒤에 다시 또 하려면 또 추가를 하래요. SSL, 그 다음에 PS테크, 예, 뭐 넷, 닷넷이죠. 이건 아마 네이버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나 등록하기 싫어. 그래서 닫기하고 하면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죠. 왜 이게 나오냐면은 이제 윈도우즈 서버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내부에다 이제 구축을 한다거나 뭐를 구축 DMZ에다 구축을 하든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사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이 인터넷을 뭐 네이버나 그런 데 들어갈 일이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보안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온라인 그 인터넷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된 사이트만 가야 한다.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는 필요하죠. 온라인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부 목적으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을 좀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냐? 서버 관리자 있죠? 예, 서버 관리자 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서버 관리자에서 로컬 서버라고 있습니다. 네, 로컬 서버로 들어가세요. 자, 로컬 서버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어 보안 강화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보안상 원래는 설정을 풀어주면 안 되지만은 우선은 원활하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다가 웹 서버 관련된 것도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으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구성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요거를 보안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 안 함. 예, 관리자든 사용자든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 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브라우저를 켜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google.com으로 들어가셔도 예, 원활하게 다 검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 이제 개발 환경을 저희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